이번 시간에는 그저께 23일 밤에 있었던 LPBA 결승전, 김가영 선수하고 김상하 선수의 결승전에서 김가영 선수가 쳤던 챔피언 포인트를 소개하겠습니다. 그저께 밤에 바로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에 수록을 했습니다. 당구박사 실행하겠습니다. 프로샷 선택하겠습니다. LPBA. 지금까지 LPBA 역대 챔피언들의 우승 포인트가 다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27번 김가영 선수의 챔피언 포인트입니다. 5세트 10이닝 10대 3으로 앞선 가운데 이런 배치를 만났습니다. 배치가 괜찮아요. 뒤돌려치기가 각도가 이 좋긴 했습니다. 배치 김가영 김가영 선수 마지막 한 선수가 점. 흰공인데요. 뭐 치시겠습니까? 코너 돌렸고 게임 중반이라면 들어 노란 공 세워치기? 누구보다 꾸준하게 누구보다 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신중하게 누구보다 1점만 남은 상황인데다가 노란 공이 뒤돌리기를 쳤을 때 노란 공이 조금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딱 코너로 가는 길에 서 있기 때문에 뭐 뒷길이 있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빠지면 뒷길이 없지도 않을 것 같고요. 김가영 선수는 뒤돌리기를 시도를 해서 성공했습니다. 한번 힌트를 보겠습니다. 물음표 터치하고 전구 버튼 터치하면 힌트가 표시됩니다. 자, 배치가 여기 괜찮아요. 뒤돌려치기가 해법이 써 각도가 있는데요. 좋게 서 있습니다. 일단 김가영 이 선수의 마지막 배치를 한점 뒤돌리기로 득점하기 위해서는 코너 돌렸고 5 and up 시스템을 이대로 알고 있다면, 뭐5 and up 시스템을 모른다 하더라도 내 공, 흰 공이 빨간 공을 맞고 여기서 출발하는 공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쪽에서 출발을 하죠. 보통 내 공이 이 코너에서 출발했을 때 반대쪽 코너로 갈 때는 3쿠션 지점이 20포인트에 맞고 이렇게 가는데 흰 공이 위에서 출발하니까 20보다는 아래로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25포인트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3쿠션 목표 지점은 25포인트 또는 26포인트 되겠죠? 그러면 빨간 공의 왼쪽을 맞춰서 코너를 향해서 쳤다고 할 때, 20 출발, 코너 제로로 향해 들어가기 때문에 26 정도에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코너 각이기 때문에 회전이 증폭돼서 계산상으로는 20-0은 20이기 때문에 여기 와야 되겠지만, 코너 각인 경우 회전이 증폭되면서 3 또는 6 정도가 증가된 곳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투팁이라면 코너를 향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배치에서 초급자분들 살짝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이거를 회전을 줄이고 코너를 바짝 돌리려고 하면 여기서 빨간 공하고 키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얇은 두께로 2팁 정도 주고 2분의 1보다 얇은 3분의 1 정도 겨냥해서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뭐 빠지기도 했지만 키스 위험이 있었죠. 그래서 뭐 그런 것을 고려하면 여기에 제시된 것처럼 회전은 3팁 이상 주고 2분의 1 두께 정도 겨냥해서 치는 것이 안전한 득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가영 선수가 친 것은 2팁보다는 3팁의 회전을 주고 민감한 코너보다는 코너 위쪽으로 가도록 친것 같습니다. 왜냐? 그렇게 치면 2분의 1 두께로 쳐도 가능하거든요. 코너로 보내기 위해서는 여기서 봤을 때 2분의 1보다 얇게 쳐야 됩니다. 그런데 코너 위쪽으로 보내는 것은 2분의 1 정도의 두께로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두께가 좀 편하죠. 그래서 3팁을 주고 2분의 1 두께를 맞춰서 코너보다 조금 위쪽에 맞아도 진행 방향에 이상이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점은 3시 방향보다는 조금 위쪽 당점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빨간 공이 비교적 내 공과 가깝기 때문에 중단 당점으로 치면 어쩌면 끌려버릴 수가 있어서 짧아질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한다면
3시보다는 조금 높은 당점. 괜찮아요. 디돌려 씨가 아, 여기에는 2시 50분이라고 선수의 마지막 한 점. 했는데요. 뭐 2시 30분이어도 상관없겠습니다. 2시 30분. 그리고 회전은 3팁. 두께는 2분의 1 겨냥해서 쳐보겠습니다. 당구박사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메뉴 버튼 물음표 있죠? 물음표 메뉴 버튼 터치해서 김가영 선수의 이 배치와 관련된 홈페이지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의견 남기셔도 되고요. XYZ 버튼이 있죠. 이거 이렇게 하면 화면이 돌아갑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놓고 연습하면 반시계 방향으로 연습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왼손잡이인 경우에는 매우 불편한 자세를 연습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배치를 두고 왼손 연습, 오른손 연습, 편한 자세, 불편한 자세 여러 가지로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메뉴 버튼 있죠. 메뉴에다가 기억하고 싶은 내용, 뭐라고 할까요? 김가영 굿. 뭐 이렇게 세이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기만의 당구 노트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보고 싶으면 이렇게 메뉴 버튼 하면 김가영 굿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 있죠. 플러스 3개 했습니다. 그러면 나오고 나면 여기에 김가영 선수 챔피언 포인트에 3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숫자를 이용해서 나만이 기억할 수 있는 중요도라든가 난이도 이런 걸 표시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시고 계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빠르게 당구 실력 향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교재에 수록되어 있고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고 있죠? 터치해서 다운로드 할수 있고요. 화면 아래에 있는 동영상 상세 설명란에도 링크가 있습니다. 당구의 진심이라면 당구박사의 DPS.